형. 내일서부터 단속이 시작돼. 늦기 전에 떠야지.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. 잠잠해지면 돌아오고. 두꺼운 패들이 가만히 있겠소? 그놈들도 몇 놈 들어가든가 사장이 알아서 돈으로 메우겠지. 그러니 하는 말이오. 사장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. 그건 형한테 맡기고. 그러다 형이 다 뒤집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? 잠수 너 형 말 명심해. 땀만 먹으면 안 돼. 알았어? 알았어요. 가수 누나가 너 잘 챙겨줄 거야. 영들아. 예. 당분간만 죽어 지내. 고향에 가 있든지. 어서 가라. 다시 와야 돼, 형. 어? 야근했니? 나 오늘 조 부장님 가게 갔었다. 그래? 좋았겠구나. 혼자 갔었어? 어, 혼자 가긴 뭐해서 친구 둘 데리고. 조 부장님 말이야? 웃겨. 얼마나 폼을 드는지 꼭 지배인처럼 굴더라니까. 덕분에 대접은 잘 받았지만. 어서 들어가. 아주머니 안 주무시는 것 같더라. 아니, 비밀이야? 알았어. 아, 참, 내 정신 좀 봐. 언니! 밖에 좀 나가봐. 누가 왔어. 누구? 애인. 웬일이야, 이렇게 늦게? 자다가 나왔어? 자려고 하던 참이야. 무슨 일 있어? 너늘 내가 사고나 치며 다니는 어린애로 보이는 모양이구나. 이봐, 파카야. 내가 보기엔 이쁘던데 네가 볼 때가 될지 모르겠다. 아, 봐도 발 아파. 이건 뭐야? 아저씨 저 고기나 좀 사드리고. 그래, 받아. 무슨 일 있지? 그렇지? 아니, 아무 일 없어. 저기, 나 얼마 동안 지방에 가 있을 거야. 너 시험 잘 치고. 응? 시험 치는 날 급학과 입고 가면 좋겠다. 그럴게.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지? 없어. 걱정하지 마. 갈게. 언제 와? 금방 올 거야.